네, 커라 안녕하십니까. 전국 동계 체육대회 경기도 일반부 믹스 더블 대표 선발전 중계를 맡은 이민석 캐스터라고 합니다. 의정부 컬링 경기장에서 생중계되는 오늘 제1드로우 경기 A 김은지 김산 팀과 경기 B 설례지 박세원 팀의 경기 중계해드리겠는데요. 자 이거 탭백으로 보이는데 지금 2번 스톤으로 위쪽에 있는 옐로우 스톤 뒤쪽으로 살짝 톡 서 1번 포지션으로 만들려는 샷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살짝만 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자, 맞고 뒤에 거톡 하는데 너무 들어가면 안 되고 아, 이렇게 되면 1.7이 됩니다. 이 점을 김은지 김산 팀에서는 잘 이용해 줘야 되겠고요. 김산 선수. 자, 4.15 저는 나왔거든요. 이러면 웨이트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LSG 할때 4.15가 버튼 딱 갔거든요. 스위핑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메이 정도에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한 번에 바로 넘기는 그런 식으로. 자, 일단 지금 요번 엔드 마지막 스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스톤. 이거 탭백 보는데 탭백 봐서 1점 내지는 최소 실점 노리는 거거든요. 최대한 스윙 많이 해줘야 됩니다. 더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맞 뒤쪽으로 최대한 네, 스코어 노려봤으나 다시 한번 1점 스틸로 엔드가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제 4엔드 성공인 설혜지 박세원 팀의 마지막 스톤. 어떤 쪽으로 다시 한번 틀어 막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자, 이거 웨이트만 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스위핑으로 라인 조정 해줘야 되고, 아, 충분히 막았습니다. 자, 4핸드 마지막 스톤입니다. 2점까지도 노리는 맞고, 아, 조금 더저첫 번째 스톤을 얇게 맞 쳤어야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1점 스틸이죠? 자, 이렇게 되면 2대2입니다. 자, 5엔드에 이제 2대2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것 같고요. 믹스 더블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는 많이 있지 않고 소프트웨이 정도로 이렇게 뒤로 툭툭 밀어내는 식으로 많이 좀 시도가 되기 때문에 자, 편 자, 옐로스톤 최대한 두껍게 맞춰야 되는데 맞고 네, 이 정도도 나쁘지 않죠. 일단 버튼 쪽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설리지 선수 다시 한번 해줘야죠. 자, 아웃턴으로 시도합니다. 자, 백라인 정도 웨이트로 던진 것 같은데 이거 라인이 많이 바깥쪽이면 자, 이거 살짝 아, 자, 일단 넣지는 못했고, 이러면 하우스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자, 김 선수. 자, 5엔드 마지막 샷. 이것도 살짝 헤비웨이트 느낌으로. 참, 백게이트.
정도 웨이트로 되는 것 같은데 살짝 톡. 자, 살짝 톡 밀면 어디까지 가나요? 오, 3점 득점 한 것으로 보이죠? 이게 되면 많이 유리해지거든요. 자, 박세훈 선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쉽지 않은 샷. 자, 이거 라인 좀 들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맞고, 아, 저 이제 3점 이게 이제 들어가지 못해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일단 1번 스톤 1, 2, 3번까지도 만들어 놓으려는 김우지 선수고요. 이거 조금 약해 보이는데 최대한 스위핑으로 만들어 가야죠. 웨이트가 지 않고 있고. 최대한 좋아요. 인턴 컴어라운드로 1점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난이도는 조금은 있습니다. 퍼프시긴 하지만 스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피해 들어갈 수 있게. 아, 이거는 뒤쪽에 있는 스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 고려된 것 같고. 지금 뒤쪽에 있는 저 스톤 안쪽으로 맞는 거 보고 있건. 자, 이거 잘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최대한 안쪽 맞히고. 어우, 좋습니다. 센터 라인 물면서 탑 버튼 쪽에 딱 서주면. 그러면 런백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내 4인조 경기도 중계해주시면 짱인데, 4인조 경기도 저희도 중계를 하고 싶긴 한데, 좀 사정이 있는 관계로. 아쉽게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성공인 설혜지 선수, 설혜지 박세훈 팀의 설혜지 선수 지금 투구했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 3번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지금 라인은 얼추 비슷해 보이는데, 웨이트가 조금 약해 보여요. 자, 이제부터 급격히 들어가서 살짝 맞추면서 안쪽으로. 이거 1, 2, 3번, 1, 2번까지는 만들어놨지 않나 싶은데요. 아, 살짝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거 1, 3, 4로 참 1, 1, 2번, 1, 2번으로 보이는데. 자, 드로우에 일가견이 있는 김문지 선수님만큼 확실히 레그가 좀세 보였거든요, 지금. 좀세 보였는데, 이거 옐로우만 안쪽으로 좀 건드릴 수 있으면 쎄도 괜찮거든요. 이제부터 급격하게 꺾여 들어가죠. 이제부터 급격하게 꺾여 들어갑니다. 급격하게. 자, 버튼에. 자, 이거 앞쪽 스톤 건드리긴 했는데, 이게, 자, 이게, 스틸로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옐로가 이겼다는 판단. 그렇다면 5대5로 8핸드. 자, 이것도 재밌어지죠, 이러면. 자, 마지막 8핸드. 일단 연장은 없. 이거 탑 버튼에 정확하게나 꽂아 넣으면 또 모릅니다. 다만 성공했을 때 가정이고, 일단 박세훈 선수 시도하고요. 자, 최대한 숨기기 위해서 스위핑 해주고 있고요. 내려주는 스위핑. 1번 스톤 만들면서 티라인 위쪽에 탑포 티라인 위쪽. 자, 바로 센터. 이걸 보죠. 뒤쪽까지 고려된 거고, 여차하면 두개 필이고, 두개필잘 됐고요.
가드샷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잘 막아야 됩니다. 잘 막으면 여기서 끝날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철일지 박세호 선수. 가드 치고는 조금 세 보이는데 이거 너무 가까우면 더블 나와요. 좀세 보이거든요. 자, 웨이팅 괜찮은 것 같고. 라인 잘 막아야 돼요. 잘 막아야 돼요. 끝까지. 자, 뭐 시간은 충분합니다. 1분 거의 2분 남았죠? 자, 마지막 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민지 선수 시도했고요. 지금 컨트롤보단 약해요. 타이트한가요? 자, 타이트한가요? 맞고 두껍게 맞으면서, 와, 지금 스위핑하다가 너무 집중해서 스위핑하다가 넘어졌죠. 그렇지만 샷을 만들어내는 김은지 선수였고, 김은지, 김산팀 이렇게 되면 지금 정확한 포지션은 모르겠는데 아마 2점 이제 득점을 해서 경기를 8엔드에 종료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악수를 했고요.